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성당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 선생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요. 네. 이제 2022년도 이제 뭐한 반달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오늘도 23년이 이제 코앞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23년, 내년에 이제 띠별로 신년 운세를 선생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 쥐띠분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자, 23년 개면년 이제 띠별 운세를 본다 그러면 쥐띠분들 이제 총 운을 한번 볼게요. 어찌됐건 간에 삼재는 맞아요. 삼재이나 다 나쁘지는 않다. 비교적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다. 개면년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나이대별로 본다 그러면 이제 20대죠, 병자생들. 아무래도 올해나 내년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 허나 뭘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동이나 문서를 갖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 내년이 운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기운보다 주춤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어떤 계약이나 문서, 인간적인 어떤 이제 인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나마 갑자생들은 좋다. 갑자생분들은 이제 40살 되시는 거죠? 그렇지. 이제 39세에서 40세 넘어가는데 삼재에게 너나 뭔가 진흙탕에서 한 발을 하나 빼는 격이다. 그럼 좀더 내가 빠져나오기가 쉽겠지. 그렇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개미년에는 갑자생들 분들은 약간 희망이 있다. 내가 뭔가 계획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뭐 서둘러 진행을 하더라도 조금 편하게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민년에는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뭔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이런 형국이었는데 내년에 가서는 내 몸이 좀더 가벼워진다. 그즉 기운이 좀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임자생 분들. 임자생, 52세 되시는 거죠? 그렇지, 52세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임자생 분들이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예요. 정말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어떤 나의 생각과 판단이 그한 해를 결정 지을 수도 있어. 오히려 이제 남성, 여자, 남생기, 여생기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의 어떤 기운은 올라갈 수 있으나, 여자의 어떤 운 자체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 차이라고 하면은 이거지. 같은 띠인데 분명히 성별이 틀리고 태어난 생년 월일이 틀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쥐띠 분들은 임자생들은 3월생, 4월생, 2월생, 2, 3, 4 요생들은 좀더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분들은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야, 내년이 되면. 특히 여자분들이 그럴 거야. 그래서 아마 개묘년에는 이별, 특히 이별도 이혼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 관제, 인간의 시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거야. 자, 또 경자생들. 경자생분들은 이제 60대죠. 이제 64 되시는 건데 뭐좀더 안정적이다. 우리 이민년보다 개묘년에 들어서는 이 경자생분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생활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결론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는 거겠지.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2023년 개묘년에 쥐띠분들의 이렇게 신년 운세를 이렇게 봐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쥐띠분들 중에서 내년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전망이 좋은 띠는 무슨 띠일까요? 나는 갑자생이라고 보지. 아, 갑자생이요? 네. 이제 40살 되시는 건데. 그렇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거든. 뭐를 시작하냐가 중요한데, 내가 말하는 시작은 이제 기운 자체가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더 따뜻한 기운이 돌아오기 때문에 뭔가 생각을 하고 망설였던 것들의 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선생님, 이제 지금까지 내년 2023년 개면년 이제 GT분들의 한해 운세를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민년보다는 아무래도 돌아오는 개미년이
GD의 운으로도 봤을 때 이민년보다 낫기 때문에 좀 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건 몰라도 경기도 경제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시기가 되니까 상반기만 조금 잘 버티면 후반기는 괜찮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